보습력 있는데 흡수가 빨라가지고 안 끈적거리는 빌리스. 네. 이건 어디 거예요? LG생활건강 브랜드예요. LG생활건강. 근데 요거는 보습력 있는? 네, 보습력 있고 주름 탄력 개선 가능한 라인인데 빨리 흡수돼가지고 개선 라인. 그래서 이게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네. 에이지 넉다운 브이크림. 아, 그럼 이거 그냥 뭐 세안하고 그냥 바르면 돼? 네, 뭐 스킨로션 바르시는 거 있으면은 바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르시면 돼요. 맨 세안하고 스킨로션하고. 네, 맨 마지막 단계. 아, 맨 마지막 단계. 네. 그럼 바깥 출입 전에? 바깥 출, 네, 외출 전에. 맨 마지막에. 아, 외출 전에. 네. 자기 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전에 하셔도 돼요. 아침 저녁 다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84,200원? 네. 이게 정가인가 보죠? 요거 면세가예요. 면세가. 그럼 면세가는 몇 프로 DC 하는 거예요? 15% 정도 들어가요. 15% 정도 DC 하는 거. 빌리프 많이 팔려요? 네? 많이 틀리냐고요? 가격이요? 아니 뭐 선호도? 아, 많이 팔리냐고요? 네네. 요거 좀 잘 나가요. 아, 네. 이거 잘 나가서 추천하시는 이게, 거구나. 네, 순할 코고 탄력 강화도 가능하고. LG 생활건강이라고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나? 어, 영어밖에 없네? 여기 밑에 쪽에 써져. 아, 여기 있다. LG. 네. 하우스홀드 앤 헬스 코어 LTD 여기 있구나. 수출 제품인가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수출이 아닌데 한국말이 없네? 어. 요즘은 그렇게 나오나 보죠? 외국인 고객들도 많아 가지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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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면세점이니까. 네. 이건 뭐예요? 유스 같은 라인이고요. 에센스예요. 에센스. 네. 에센스는 세안하고? 네, 스킨 바르고 두 번째 단계. 뭐 바르고? 스킨 다음이에요. 스팀이 뭐죠? 스킨 토너. 토너? 네. 그 맨 처음에 이렇게 예. 물처럼 된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스킨 다음에 아, 바르시는 거거든요. 스킨? 네, 스킨. 스킨을 세안하고 나서 이제 여성들은 스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센스 예.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 바르고. 이게 에센스예요? 네. 아, 에센스 바르고. 이 에센스도? 주름 탄력 개선 라인이에요. 그렇구나. 다 영어로 써 있네. 이거 우리 그러면 할머니들이 보면은 잘 모르시겠다. 우리 어머니도. 예. 아, 여기 한글로도 써 있는 게 붙어 있네요. 빌리프 유스 에너지 넉다운 주름 개선. 그럼 이거 저기 뭐 주름 없는 여성분들은 잘 안 쓰고 나이 든 분들이. 개선용으로도 쓰는데 방지용으로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해요. 아, 그래서 에센스 이제 스킨하고 에센스하고 로션은 못 써요. 이거? 이건 아닌데? 네. 로션 하시려면은 이런 건성 라인 로션 있고 이거 스킨하고 스킨 에센스하고 그 다음에 로션. 네. 이거는 밀키 모이스처라이저. 이건 수분 보습제 같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이게 이제 지구팝성 피부니까 중간 피부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중간 피부. 네. 건조한 피부이신. 이것도 건성용. 네. 아, 그럼 건성도 아니고 중간 피부도 아니면 지성이요? 지성? 지성용 같은 경우에 지금 품절이라 가지고. 품절? 없어요. 지성이 많은가 봐요. 지성 많죠. 손분 고객분이. 트러블 피부 이런.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게 로션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색조 화장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시면 돼요. 선크림 발라야죠.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킨하고, 에센스하고, 로션 바르고, 크림 마지막 그 다음에 크림 요거 바르고, 선크림. 선크림. 이제 화장 단계. 아, 요것도 선크림이에요? 네. 아,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아. 아니, 근데 이게. 다 안티에이징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주름 개선이. 여기가 이제 안티에이징 라인이고. 주름이 오히려 막 펴지는 거 아니야? 펴진다기보다는 방지하고. 네. 방지. 너무 예방 차원. 네, 너무 깊은 주름을 살짝 옆에 네. 보이게 하는 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아예 펴지는 거. 이것도 스킨 같은 느낌인데. 네, 워터 에센스예요. 워터 에센스. 영양감은 풍부한데 워터 네. 제형이라 가지고 네. 빨리 흡수가 돼요. 네. 네. 가볍게 사용하시기 좋죠. 빨리 흡수가 된다. 아. 이런 것도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맞아요. 그렇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아이크림인데 라인이 아이크림? 달라요. 여기는 이제 주름 재생 라인이라 조금 더 영양감 있는 편이고요. 아, 오일감도 있어요. 이 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또 발라요? 아이크림 먼저 바르고 크림 바르면 돼요. 아이크림을 먼저 바르는 네네. 순서가? 네. 아, 아이크림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고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얇은 피부에 바르시기 좋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라인의 크림, 아이크림이에요. 아, 요건 크림, 요건 아이크림. 네. 그리고 요거
크림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요거 발라요? 요거 두 개는 둘 다 영양 크림이에요. 라인만 바른 거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바르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다 있어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다 있어요. 아, 그럼 요거 그냥 한 세트로 사면 되겠네? 세트는 없고 단품 구성이긴 하거든요. 한 세트로 사시면 좋긴 해요. 국산품이라고 써 있구나. 아, LG 생활공간에서 나온 거. 그러면 요거는 또 포장이 다른데 이건 뭐예요? 요거는 폼클렌징이거든요. 폼클렌징? 네. 화장 지울 때? 네, 맞아요. 세안하실 때. 아, 세안할 때 쓰는 거. 아, 이건 그래서 좀 싸구나. 네, 폼클렌징. 비누 같은 느낌이라. 네, 세안하시는 거. 근데 요건 화장... 약산성. 약산성? 화장 지운다기보다는 이제 피부에 뭐 기름기나 노폐물 이런 거 깔끔하게 헹궈드리는? 화장 지우는 화장 지우고 나서 하는 거예요? 네, 화장 지우고 나서. 아, 약산성. 이라서 좀 순하고 네. 촉촉하게 마무리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에센스거든요. 에센스. 네, 근데 좀 가볍게 흡수되는 제형이고 탄력 강화랑 이제 피부 결이나 광채 같은 거 나게 해줘서 좀 피부가 튼튼하고 예뻐 보이는 그런 라인이에요. 바이타민 D3 플러스 C 이렇게 써있네. 이게 가격대가 만만치는 않구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진정 크림이에요. 뭐 피부 열감이나 자극 같은 거 진정해드려가지고 예민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바깥 외출을 하고 나서 따끈따끈한 느낌 받았을 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조금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면 좀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아, 이런 건 그럼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겠네? 그러셔도 좋고 이제 자기 전에 집에서 듬뿍 발라주시면 또 진정돼서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섞어 바르면 괜찮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바르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아이크림인데요. 이것도 아이크림. 요거는 조금 더 빨리 흡수되는 제형이거든요. 얇게 발려요. 요 라인은 오일감이 있어서 좀 보습력 오래가는 편이고요. 아, 요거는 오일감이 있어서 보습력이고 오래가고. 네. 요거는 요 라인은 조금 더 얇게 발리는 가벼운 제형의 아이크림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건 아쿠아라고 써있네? 네, 수분 크림이거든요. 수분 크림은 또 언제 발라요? 자기 전에? 그 아침, 점심 다 상관없이요. 똑같이 이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르시면 돼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영양 크림이라 가지고 영양감이 풍부한데 좀 보습력이 높아요. 가벼운 거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수분 크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색조 화장 다 화장 끝내고 또 바를 수 있어요? 수분 크림 같은 거? 수정 화장 하실 때 수분 크림으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아쿠아 화장 위에다가 하진 않거든요. 모이스처는 또 아쿠아하고 달라요? 아쿠아밤은 젤 타입이에요. 제형이 젤 제형이라가지고 흡수도 빠르고 피지 분비 조절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발리고 지성이신 분들 사용하기 좋아요. 요거는 일반적인 이런 크림 제형이거든요. 그 유수분 밸런스 맞춰드리기 때문에 보습력 더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런 제품. 그렇구나. 야, 이거 너무 다양해서. 그럼 이쪽은 이제 UV 차단제인데? 네, 선크림이요. 또 색깔별로 달라요? 네, 여기는 이제 색상 있는 것들이고, 요거는 색상 없는 기본 선크림. 아, 색상 있는 거는 요 색상을 가지고 있는 선크림인가 보구나. 네, 근데 여기는 보시면 BB랑 합쳐져 있는 거라가지고, 커버도 되고 색상도 있는 거예요. 아, 성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아, 설명서가 있구나. 그래서 이 BB크림 역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스킨 같은데? 이거는 로션인데 로션, 남성용이거든요. 남성용 어쩐지 투박하게 생겼다 했어. 로션이고 워터 제형이라서 이것도 쉽게 바르시기 좋은데 보습력이 좋아요. 남성용이라 좀 더 싸네요. 네, 근데 이거 로션인데 애프터 쉐이브 기능 있는 거라가지고 애프터 쉐이브 있어야 돼요. 면도 후에 자극 진정하시기에 좋고요. 그렇구나. 이것들은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네. 올인원이라 하시면 모이스처도 되고 크림도 되고 맞아요. 로션도 되고 두 종류인데 이 제품은 스킨모션 에센스 크림 네 가지 합쳐져가지고 보습 되게 좋은 편이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스킨모션 에센스 세 가지 합쳐져가지고 마찬가지로 젤 타입이라 좀 가볍게 흡수되는 거예요. 스킨로션 에센스 한꺼번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후다닥 한 번에 바르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이거는 이제 스킨모션 따로 바르시기 원하시는 분들 사용하기 좋고요. 좀 순하면서 가벼운 제형이에요. 역시 가격대가 남성용은 굉장히 저렴하네. 37,000 기본 라인이라서 여성용 기본 라인은 비슷해요 가격이. 아, 그렇구나.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건 여기 뭐죠? 이제 에센스거든요. 기본 에센스. 보습용형 에센스인데 보습감 주면서 피부 장벽 강화해서 이제
보습감 안 뺏기게 잘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영양 라인이고요. 보습 라인. 보습 라인. 같은 라인 에센스 크림이에요. 미스트. 이거 갖고 미스트.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아서 가지고 다니시기 좋고 얼굴에 칙칙칙 뿌리는 거. 안개 분사되기 때문에 네. 화장 위에 뿌리실 때 좋아요. 화장 위에도 뿌릴 수 네, 있고. 화장한 다음에 건조할 때. 화장이 번지거나 뭐 지워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안개 분사되는 제품들은 그렇진 네. 않아요. 이거는 에센스인데. 그 젤 타입이네. 맞아요. 퍼스트 에센스거든요. 그 세안을 첫 단계에 발라주시는 에센스예요. 이거는 흡수 되게 빨리 돼가지고 끈적이지도 않고 속건 조작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렇군요. 이거는 여기는 앰플 세럼인데 네. 이 제품은 세럼. 보습감도 좋고 이제 네. 피부 탄력이랑 피부 브라이트닝도 되는 라인이에요. 브라이트닝이 환하고 밝게 보이게? 네. 이건 또 저기 뭐 자기 전에? 아니면 외출 전에? 이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건 스킨 다음에 에센스처럼 네. 스킨 다음에 이것도 앰플 세럼이라서 스킨 다음에 바르시는 거고 이거는 수분 라인이에요. 좀 가볍고 피부결도 부드럽게 해드리고요. 이거는 슈퍼 나이트팩 자기 전에 바르는 거고 네, 수면팩이라서 바이타민 마스크 수면팩? 우리가 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바르기도 마스크팩이고 하나 얘는 바르는 수면팩이에요. 아. 예. 스킨케어 다 하시고 바르시면은 보습감도 예. 유지해드리고 아. 이거랑 같은 기능이거든요. 브라이트닝 네네. 되면서 탄력 강화해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빌리프라는 제품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